여름에 물가도 좀 조심해야 되고 사고수도 좀 조심해야 돼. 올해는 사에 걸려서 뭐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어요. 네, 반가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니다. 네. 남자 사주와 여자 사주인데 궁합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오. 자 남자분의 사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자분의 사주는 여자분이 나이가 더 한 살 더 먹었네. 음력 양력으로 따지면 한 살 더 많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남자, 응? 생은 몸을 조심해야 돼, 올해. 응? 몸을 왜 조심해야 되냐? 이분이 지금 몸에 혈통이 없으면, 한쪽을 사실은 못쓰라는 그 사주 자체거든. 쓰지, 못 쓴다는 사주인데, 몸에 예를 들어서 흉이 있어. 흉이 있으면은 괜찮아. 그러면 그걸로 떼어 넘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 뭐든지 빨리 해야 돼. 뭐든지 빨리 해야 되고, 뭐든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막. 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응? 뭐든지 내 거를 만들어야 돼.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 응? 지금은 욕심, 내가, 욕심만큼 내가 그, 지금 커가고 있어. 내가 욕심만큼.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올해 뭘 조심해야 되냐? 여름에 물가도 좀 조심해야 되고, 사고수도 좀 조심해야 돼. 올해는. 사에 걸려서 뭐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만약에 여자분의 사주를 들여다보시면 거짓이 엄청 세. 엄청 거짓이 엄청 세가지고 누구 말도 잘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듣고 지가 잘났어.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뭐든지 잘 알아서 해야 돼. 야도. 응? 이 사주 자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촉이 있어. 촉이. 올해 들어서 문서 이동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차를 사도 문서요, 집을 사도 문서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해도 문서요. 이 문서 이동이 있어. 문서 이동이 있어서 괜찮다, 올해는. 응? 작년보다 응? 올해가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응?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괜찮다. 두 개의 차로 응. 궁합을 본다면 어떤 게 나올까요? 궁합을 봤을 때는 좋아요. 맞는 궁합이야. 네. 금전은 있지만 그래도 돈을 조금 쉽게 말하면 아껴야 된다. 응? 펑펑 하면 안 돼. 둘이 이렇게 궁합을 봐서 산다, 결혼을 한다. 그랬을 때는 금전은 따라줘. 좋아. 좋지만 그래도 아껴야 돼. 아끼지 않으면은 힘들어. 다 새. 흐른다는 얘기야. 흐르니까 금전을 아껴서 살면은,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응, 아주 괜찮아. 좋은 궁합이네요. 제가 그러면 이쯤에서 선생님께 이분들이 누군지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분의 사주는요. 사랑의 불시착에서 혹시 드라마 보셨어요? 사랑의 불시착. 나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그렇다면 현빈이라는 배우는 알고 계세요? 이름은 들어봤어. 그렇죠. TV를 잘 안 보니까. 그 삼순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름을 널리 알렸고요.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서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 바로 손예진 씨도 나 손예진이가 누군지도 사실 몰라. 두 분이 올해 신축년에 들어가면서 연예인 1호 커플로 열해설을 밝혔습니다. 아, 근데 좋아. 네. 근데 진짜. 근데 여기 네. 보니까 여기 우리 돈다가 그랬는데. 네. 야, 돈다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돈다가 그랬는데 여기. 여기도 할머니들이 빌었던 분이 계셔. 그래요? 우대에서 빌어서 오면서는 이렇게 내려오면서는 조금 덜했어. 우에서 빌고 오셨는데 조금 내려오면서 덜했고 또 여기 손예진 네. 애인 여기도 가무리가 많다는 얘기야. 지금 탤런트를 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잘했네. 왜냐면 예술계통에 가야 되거든. 아 그래요? 왜? 여기도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네. 촉이 있어. 이런 우리 같은 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갔다. 가면 갈수록 더 잘 나가야 되잖아. 네. 잘 나가야 되는데 조금 좀 이렇게 멈추할 때가 있다. 멈추할 때가 있네. 멈추할 때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알아서 잘 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신나는 인물, 재밌는 인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